고기 하나에 파도치 돌려 말아서 여기 초장 한번 찍어 드셔보시면 네, 초장이요. 네, 맛있어요. 네, 한번 드셔보시고요. 와,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초밥, 네, 초밥. 예, 앞뜻이 덜어가지고요. 아, 이거에다 그냥 고기랑? 네, 와사비하고 양파 간장 해가지고 고기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얼. 이게 보니까 여기가 족발 오마카세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오마카세랑 다르게 이제 반찬도 되게 많고, 이렇게 해서 와사비를 얹어가지고 초밥처럼 이렇게 얹어서 먹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물 같은 거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해서 한 입에 쏙 이렇게 먹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먹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이제 매운 거 이렇게 얹어서. 매운 거 잘 드세요? 저 다 잘 먹어요. 우와. 그럼 요게 일반 족발, 이게 매운 족발. 맞아요. 이렇게 해서 생생정복한 건데. 네, 어. 한 입에 이렇게 쏙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 요즘 너무 책만 읽어드린 것 같아서 가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완미족발이라고.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요. 먹어보실 거 어때요? 되게 족발 본연의 맛이 있어요. 족발 본연의 맛? 근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맛있는 거를 잘 못 먹는데. 아, 족발 그래요? 같은 거는 사실 뭔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좀 다른 음식보다는 뭔가 이제 좀 괜찮아서. 콜라겐도 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뉴를 선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안 대장님이랑 사이유님이 같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는 뭐가 다른 집이랑 뭐가 다르지? 조금 약간 궁금해서 와본 것도 있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테라스 있는 데서 먹으니까 제일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포장마차 느낌도 나지 않아요? 아니신가요? 되게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좋아요. 맞죠? 어.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그리고 이게 초밥같이 이렇게 만들고 또 여기 명이나물이랑 반찬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와, 반찬 진짜 많네요. 여기는 또 원래 족발에는 뭐 막국수, 국밥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는 또 라면을 드신대요. 아, 라면을 먹어요? 라면이 또 맛있대요. 일단 라면 한번 시켜볼까요, 저는? 드시더라고. 배고프면 얘기하세요. 오케이. 라면도 또 알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리차.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초밥처럼 이렇게 해먹는 게 이게 별미라고 하시네요.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까 맛 어땠어요? 딱 불족발 맛있었어요. 좀 매운 거 좋아하는데 적당히 딴 날만큼 딱 맛있게 먹었어요. 섞어서 드릴까요? 좀 살짝 섞어도 맛있을 것 같아. 섞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너무 큐인한데 제가 또 약간 손이 큰 스타일이라. 무슨 스타일이요? 손이 커가지고. 아, 손이 큰 스타일. 네. 아, 손이 크시긴 하네요. 네, 뭔가 이제 하면 좀 크게 벌리고 뭐 싸도 크게 쏘고 뭐 그런 게 난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벌면 크게 버시겠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찍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여기 완미족발에만 있는 명란 특제 소스라더라고요. 이거를 같이 족발에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쌈싸 먹을 때 먹기도 하고. 제가 한번 그냥 조금 맛만 볼게요. 초장을 빠뜨려가지고 무슨 맛인지. 아, 여기 주먹밥이 진짜 주먹보다 더 커요, 그죠? 제 주먹보다 더 커요. 남자 성인 줄 남자 주먹보다 훨씬 커가지고. 욕 아닙니다. 네, 이거 담길지 모르겠다. 네. 이거 한 번만 파헤쳐 주실 수 있어요? 갈라보겠습니다. 네, 날치 알이 들어간 주먹밥인데 엄청 커가지고. 와,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 맛평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얼굴을 안 찍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왠지 약간 디테일한 묘사를 잘하실 것 같아요. 주먹밥은 어때요? 너무 맛있는데요? 날치알이랑 또 뭐가 들어갔어요? 날치알이랑 김이랑 같이 좀 당근 제가 좋아하는데 당근이랑 먹으면 맛있네요. 엄청 건강한 주먹밥이네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 저도 먹어. 밥이 엄청 커요. 나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이게 이름이 뭐였죠? 그 파랑 같이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드릴게요. 언제 주실래요? 젓가락질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거 먹을 때 약간 예쁨을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괜찮으신가요? 누나, 아까 이거는 엄마가 해준 그 반찬 있죠? 집반찬에다가 이렇게 주먹밥 먹는 느낌이고, 이거는 고기 먹을 때 약간 화절이? 화절이 맛이 나서 좀 잘 어울려요. 저거 한번 올려줄 수 있을까요? 명란 여기에 유명한. 오케이, 명란 좀 드릴게요. 여기 명란 뭐야? 명란 저 싫어야겠죠, 이거? 이게 되게 많이 짜진 않더라고요. 제가 젓갈 같은 거 원래 잘 안 먹는데 이거는 좀 안 짠 것 같아요. 와. 맛은 어떠신가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셋 중에? 사실 잘 어울리는 거는 명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명란젓이 되게 밥이랑 먹으면 많이 짜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약간 덜 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먹는 그 명란젓보다 잘 어울리는 건 이거고, 요거는 쌈 싸먹을 때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저는 명란을 추천해드릴게요. 오케이.